내전이 한창 중인 아프리카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기나 바길. 그들은 변변찮은 배 한 척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데 결국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자식 잃은 엄마의 외침. 바다에서 구해진 부부는 영국의 난민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고 What is in the gym? Don't get your hopes up. They will send you back to die. 망명이냐 다시 아프리카로 송환되느냐 영국에서의 추앙은 그들에겐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What about the child? They lost her last year. You're being released from detention. Today? 다행히 망명 허가를 받은 마주리 부부. Until then you'll b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You will be sent to a home of our choosing. You must not move from this address. 그렇게 부부는 정부에서 마련해 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Yes. 부부를 기다리는 한 남자의 안내로 앞으로 살아갈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전기도 가스도 무엇 하나 멀쩡한 게 없었습니다. Get some screws for your door. There's a shop around the corner. Didn't have time to get the cleaners, but the main thing is it's yours. Hey. This entire house is just for us. Home. Bigger than my house. To make it easy for people. 그제서야 마주리는 항상 불안했던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쫓아다니던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마주리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안도감도 잠시일 뿐 밤이 되자 불이 켜지지도 않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나는 벽 쪽으로 다가가는 마주리. 그리고는 무엇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멍 안을 굳이 살펴보려 하는데 아직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였을까 헛것이라 생각한 마주리는 집안 수리에 몰두합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또다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깬 마주리. 불이 켜질 리 없을 텐데 꺼지지도 않는 불과 스스로 떨어지는 벽지와 그 벽지 안에 그려졌던 구멍. 또다시 구멍을 살펴보는데 끝없는 줄에 딸려 나오는 젖은 미역 줄기들. 그리고 그 끝에는 하지만 벽은 너무나 멀쩡한데 마주리의 착각이었을까요? 마주리는 모든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고 리알 또한 벽의 구멍을 쳐다보는데 무언가가 리알에게 말을 겁니다. 한편 마주리는 온 집안을 뜯어고치고 새 삶을 살아갈 희망찬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려는 부부. We will thrive. They give you a chance here. 어딘가 어두워 보이는 리알은 My mother used to tell me a story. Who wanted a home of his own. He stole from an old man who lived by the river. This man was an apeth, a night witch. 미신과도 같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악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Annabeth has risen from the ocean. It has followed us here. It spoke to me. What did it say? And repay our debt. It would guide us back to her.
My love, she's gone. She's dead. Catch! There is no witch. 마주리에게는 이미 다 지난 일일 뿐이었죠. 앞으로 살아가는 일만 생각하는 마주리는 오늘도 집수리에 전념하고 드디어 전기 수리를 마친 그때. 밤만 되면 무언가 자꾸 마주리 주변을 맴도는데 불이 꺼지자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마주리에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마주리가 낸 벽의 구멍 안에서 리아를 애타게 부릅니다. 조사관들이 확인차 집에 방문하는데 must be big rats. 집을 엉망으로 만든 망명자 마주리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죠. Well, I'm gonna have to report it now. No, please. No. No, no. We are not going back.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Mr. Majar, we will let you off with a warning this time. 한번 눈 감아 주려 하는데 Have you told them about the witch? You haven't told them. There's a great beast in this house. My husband's been chasing it all night with a hammer.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You should put that into your report. 리아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마음이었습니다. We better write him up. We're going back. Everything we went through to get here. You are not going anywhere. 마주리는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고리를 없애버리고 아페스라 불리는 악기랑 정면으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합니다. This time, you talk to me.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마주리.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Your life is not yours. 말을 걸어오는 아페스. Repay what you owe. Your life for Niagak. Your body for us. 죽은 딸의 목숨 대신 마주리의 목숨을 원하는 아페스. Why don't you sleep? No, stop! Stop! 아페스는 마주리에게 끝나지 않는 악몽을 보여줍니다. 리알은 혼자서라도 아프리카로 돌아가려 하는데 창밖을 나온 리알 눈앞에 너무나 익숙한 고향의 풍경. 그리고 리알의 주위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리알을 반겨주고 하지만 리알은 환상이란 걸 알고 있었죠. 환상 속에서 딸을 찾는 리알. You have no daughter. 마주리와 피난을 떠나던 그날. 옆에 있던 아이를 자신의 딸인 양 막차에 올라타는 마주리. 그렇게 그들이 딸이라고 했던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I can bring her back. 리알에게 제안을 하는 아페스. Give me his body. 아이의 목숨으로 살았으니 마주리의 목숨을 가져가고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죄책감의 리알은 괴롭기만 한데 정적만 흐르던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한 리알. 고민에 빠져있던 그 순간 It will come for me now. 마주리가 스스로를 아페스에게 바치고 맙니다. 부부에게 죄책감은 너무나 컸었죠. I should have saved her. And what does that make us? He's coming. You must go. 아페스가 마주리의 육신을 가지러 오기 시작하고 마주리의 몸속으로 잔인하고도 고통스럽게 천천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리알에게로 다가오는 소녀. 마주리가 부셨던 집은 다시 말끔히 수리해 놓았습니다. You seem well. Is there still a witch? Your ghosts follow you. This is our home. Thank you, Mr. and Mrs. Majul. 마주리와 리알은 소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그 집에서 삶을 이어나가기로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마주리는 과연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리알의 심경은 어떨까요?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바치려 했지만 산 사람은 힘들어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면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영화 중간중간 난민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장면도 있으며 현재도 분쟁과 내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인 듯한 영화 그 남자의 집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